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가족을 위한 정말 안전한 세단을 찾고 계신 분들 이 차량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차량인데요. 정말 이 저렴한 금액대 네, 500에서 600만원 사이대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는 정말 안전도 하면은 이 차량이 떠올만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단단한 차량, 정말 안전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쉐보레의 말리부 차량입니다. 말리부 차량 정말 듬직하고 든든한 이미지로도 정말 많이 판매됐던 차량이고요. 확실히 안전도까지 뛰어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저희 유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66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4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쉐보레 말리부 2.0 LTZ 디럭스 블랙휠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관리 상태까지 뛰어난 차량에 지금 금액까지도 600만원대의 금액, 거기에 정말 이 말리부 하면은 안전하다는 이미지 정말 많죠. 그만큼 가족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말리부 차량 이제 저와 함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정말 외관도 딱 듬직하죠. 든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600만원대에서 볼 수 있는 차량 중에 가히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등급도 제일 높은 등급 LTZ 등급으로 가져왔는데요. 정말 딱 봤을 때도 디자인 이미지부터 해서 뭔가 남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 앞에 라이트도 투명도 지금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쉐보레 그릴로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부에서도 관리 상태 너무 깔끔하고 확실히 이 화이트에 또 지금 진주 펄이거든요. 지금 딱 봤을 때 광택 상태도 너무 좋고 정말 또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봤을 때 휠도 확실히 달라요. 네, 휠도 이렇게 투톤힐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 보면은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짱짱하게 한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 측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확실히 지금 측면부에서도 정말 문콕키스도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안전도 옵션 중에 하나, 일단은 지금 사이드미러 쪽으로 사각지대 경고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600만원대에서 누릴 수 있는 사각지대 경고장치, 정말 요게 없으면은 정말 아쉬운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안전도에서 또 정말 특화된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지금 투톤의 휠로 지금 전체적으로 네, 주차기스 살짝살짝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뒤에도 동일하게 560%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후면부 쪽으로 보시면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보시면은 공간적으로 진짜 안으로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관리 상태도 지금 정말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서는 부족함 전혀 못 느끼실 것 같고요. 후방 감수에서 후방 카메라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지금 화이트 바디, 네, 화이트 바디 차량들이 또 특히나 교체가 있으면은 색깔이 얼룩덜룩한 부분도 있는데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정말 깔끔하게 관리까지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보셨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실내 컨디션도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컨디션도 너무 깔끔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관리 잘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이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당연히 이렇게 네, 스마트 버튼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짜 와, 시동을 켰는데 또 이런 부분들에 네, 이 위에 쪽이죠. 위에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실내에서 좀 더 남다른 그런 이미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들도 정말 출중하고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이제 옵션들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에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으로 보시면 도어 밑에 쪽으로도 이 차량 오디오에도 신경 썼어요. 인피니티 사운드의 오디오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 보시면 썬루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원터치로 지금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모습, 네, 잘 열리고 잡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뿐만 아니고 거기 하이패스 기계까지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뒤로 보시면 2채널의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핸드폰하고 연동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마이링크에 지금 이 디스플레이 창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정말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핸들하고 지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듀얼 프로토에 열선 시트도 이렇게 3단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네, 처음부터 제가 안전 강조 많이 했죠. 네, 일단 이렇게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차선 이탈 경보 장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기어 노브 오른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이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인데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까지도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까지 뛰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한번 봤으니까요. 이제 뒤로 넘어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도 확실히 중형 세단답게 딱 적당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아이소픽스 기능들도 당연히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네, 부부들, 신혼부부들, 네, 이제 자녀를 막 출산하시는 분들께는 이만큼 더 안전한 차량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자리에 이 도어 쪽 보시면 뒷자리도 열선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정말 저렴한 금액대, 네, 이 600만 원대에서 누릴 수 있는 최강의 옵션들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리부 차량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 쓴 엔진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부드러운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엔진 컨디션도 지금 너무 좋고요. 라이트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 봐도 확실히 좀 더 멋진 디자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본네트 무게도 정말 상당하거든요. 그만큼 안전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 차량입니다. 네, 그만큼 사회 초년생들 운전이 서투신 분들께 오히려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신의 안전을 더 책임질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정말 금액대까지도 정말 환상적인 금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리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4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쉐보레 말리부 2.0 LTZ 디럭스 블랙힐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의 저희 5차원대 판매 금액은 669만 원입니다. 네, 등급 중 가장 저렴하고요. 네, 관리 상태 뛰어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라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업대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